합니다. 네. 그래도 다 독일에서 산 옷이 한 오빠를 하네. 요즘 안전벨트를 안 들어오니까. 빵집 생길려나? 어, 맛있는 빵. 붙어있었지? 독일 갔다 올 때 덮어 입었어? 아니
밑에 왜 고속도로 가는지 알아? 응? 그 밑에 철길일까요? 조선시대 그게 있었대잖아요. 복원하는 거야 지금. 이제서 다 세메너로 그냥 득박버린 거야. 야 진짜 무식한. 철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길은 일제가 놓은 거고 철길 밑으로 그 경복궁하고 연결된 유적이 그 도, 뭐 계단 뭐 이런 게 다 있대. 그런데 그걸 다 일본 놈들이 파괴하고 철길 넣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놈은 더하지 뭐야 덮어버렸어. 점심만 먹으면 주면 우리는 알아서 잘 놀 거야. 다른 갤러리도 좀. 중학교 때 언니가
당시 때 외국 간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었대. 그래서 언니가 가는데 한번 조퇴를 했대. 그랬는데 그게 뭐 딜레이 잘못돼가지고 연 한 달인가 뭐 늦춰져가지고 다시 또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언니가 몇 번씩 가냐고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랬대. 그래갖고 그날 언니 가는 날 못 나갔대. 그래갖고 슬펐대. 근데 두둥실 떠나간다 음악 시간에 그 노래를 했는데 울었대? 울었대. 그리고 친구는 또 뭐 이름이 뭐야 진숙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도 기억력 참 좋다. 그러게. 한번 들었는데 걔도 무슨 슬픈 일이 있어갖고 같이 울었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니네 나와 그랬더니 음악 시간에 울었다고 사연도 안 들어보고 출석부로 출석부는 길잖아. 출석부로 머리통을 한 대씩 맞았대. 그런데도 자기는 들어가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대. 걔가 성격이 아주 좋대. 그래갖고 자기네도 맞고도 낄낄거리고 울면서도 낄낄거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대. 그러니까 또 학교 다닐 때 어, 그 얘기는 뭐라고 했는데 그건 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남 얘기할 때 자기 거에 꼭 대조해서 꼭 얘기한다.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야 나 이래갖고 그래갖고 그 출석부로 머리통을 탁 때렸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저 나도 이것도 시작해. 어. 그래갖고 맞았대. 어머나 안 해 그랬더니 아 그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출석부로 그렇게 때렸다고 이러고. 우리 때는 선생님이 출석부 세워서 때렸지. 어. 그 무슨 아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어, 다른 거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보면서 아빠랑 나랑 얘기하기를 우리는 자기는 출석부로 맞은 적이 니까 아빠 없대. 어. 나도 출석부로 매 맞아본 적은 없거든. 그래? 난 세워서 맞아본 적 있는데? 평면으로 아니고 직각으로. 아휴, 그러니까 너는 좀 말을 이렇게 쓸게. 우리는 둘 다 아주 차분하게 모범생으로 학교를 다닌 거야. 그지?
참견 저것도 참견 내가 다 참견했다? 운영궁의 봄이 소설이야. 소설 제목이야. 응? 소설 제목이야.
더 길이 막히는 거 같아요. 네, 잘 맞았네. 얘기를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되게 당당하게 화장실을 가는 거야. 응.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이랬다? 응. 그랬는데 그러면 향수집에서 너네한테 양해를 안 받고? 어, 안 하고. 어머, 그건 아니다. 그거는 얘기해야지.
움직이게 되니까 움직여지네. 가득했었는데 몇 달을 그냥 한날 늦게 그냥 이 시간에 밥 먹는데. 지금부터 살살 훈련을 해야 돼 우리 그죠? 뭐 가가지고 정 봐가지고 새벽같이 떠날 거잖아. 요가로 요가하다 결혼한 애는 아직도 독일 살아? 건강.
비슷한데. 조금 찍히다 말았어. 그럼 모터로 돌리는 거야. 그래? 응, 물 위로 끌어올려서. 저는 1초, 1초. 1초, 1초. 그래도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가야지. 그래도 가 왜? 거기 공사하는 거 좀. 이거는 수소차예요. 이름을 대라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말을 안 해 저쪽에서. 그래갖고 전화가 통화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끌탕을 하고 이제 근데 바닷가 쪽이 물이야 간대가. 그래서 도로 거꾸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앉아있길래 물어봤지. 호텔을 찾는데 어쩌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래. 그럼 근데 나보고 어디서 왔니? 인천에서 왔다. 그래서 꿈에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져서 그렇게 여행하다가 떨어지면 경찰 폴리스를 찾아가고 폴리스 대사관을 연결해서 외국 갈 생각에 응, 영사관을 찾아가야 되나? 그래요. 가서 그 작년처럼 칩 사가지고 끼고 재면허증 언제 하러 갈 거야? 아빠도 해야 되잖아. 미리하면 한 달 까먹는. 그래도 같이 갔다 와. 어차피 이제 5월 달에 가야 돼. 그지?
오래하다고? 응. 오래돼서 그렇지. 나는 이번에 선글리그를 저기 뭐 장만했어. 장만했어. 어머. 네 서랍 보니까 분홍 테두리가 된 게 하나 있더라고. 옛날 고리적 거. 옛날에 네가 그거 쓰기로 했어. 어, 그거 되게 좁아. 그 누구 얼굴에 들어가? 걔 그 얼굴이 그렇게 작아? 안 들어가니까 날씨겠지. 어머, 요 나한테도 빡빡하게 들어가. 그니까 그 웬만한 얼굴은 들어가지도 않겠어. 내가 써보려고 그래도 못 썼어. 딱 맞아. 근데 나한테 모양도 맞아. 좋아. 모양도 좋아. 너무 시꺼멓지도 않고. 아니. 저기 우리 아는 엄마 부부가 저기 어디 동남아 가서 손잡고 둘이. 많아. 둘이 손잡고 선글을 끼고 차렷하고 서있네. 아니 빼고 뺐어. 자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본인도 누가 와서 보더니 깡 그 사진 빼고서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걔네는 진짜 좀 시트콤 찍는 것 같아. 약간 어제도 야 너무 연출이 과해. 아빠 말이 쪼아됐으면 3개 방송사에서 다 중계했잖아. 조 바이든하고 연설한 한마디씩 하는 거. 먼저 저기 MBC는 그 비행기 못 탔잖아. 벤치당해서 언론을 혼란시켜서 안 들었대. 악한 악의 영 악 영향을 끼쳐서 영향을 미쳐서 왜 안 태 MBC는 안 태웠냐고 그랬더니 새끼들 바이든 쪽 흘려서 어떻게 하고 그대로 방송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야, 진짜. 야, 근데 이겨먹지. 움직였으니까 위치가 딱 맞는 거야. 어, 딱 좋아. 아유, 꽃까지. 와우. 쟤네들 촌에서 왔나 보다. 동님 사진 찍게. 그러게. 바다.
추천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커피 마시는 라떼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난 진짜 그게 대단한 것 같아. 경로가 사람 경로가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는 거. 아, 반가졌지. 먹어. 하는 거잖아 지금. 이 돈으로. 그럼 추어탕 먹어. 그지 여보? 그거로만 추어탕 먹어야 돼. 괜찮아. 갤러리 현대. 여기는 여기 갤러리 현대도 돈 안 내는 거지? 갤러리 현대 대표가 이번에 다 못 봐. 이렇게 올 거 내려올 거잖아. 에이, 우리가 뭐 얼마나 진작에 보냐? 성질 알잖아. 휙 한번. 스미스 무슨 한옥이 여기 있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왼쪽으로 올라가서.
스미스가 올렸어 저걸. 스미스가 좋아하는 한옥. 신고를 안 했나? 대체 안 해? 어떻게 하지?